자, 이게 로열에서 만든 플렉스 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힌지입니다. 힌지. 네, 이음새 부분. 여기 반으로 갈라가지고, 여기 한쪽, 요거를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 요 위에 있는 요거는 이제 필름입니다. 필름 어느 업체에서 지금 납품이 됐겠죠. 납품이 됐겠고. 그리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와 또 연결되어 있는 장비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납품은 돼서 얘는 출시를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월 말에 뭐 발표를 한다는데 그 전에 또 화웨이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블룸버그라든지 아니 미국의 언론사의 말을 좀 빗대어서 말씀드린다 보면 이 부분 자체가 혁신일지 아닐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중국 업체라서 그런지 완성도는 조금 떨어져 보여요. 우리는 좀 더, 뭐랄까요, 조금 슬림하게, 좀더 슬림하게 뭔가 이제 접히고 펴지는 그런 부분을 좀 예상을 했고, 또 삼성전자가 유출됐던 그 화면, 공개된 화면은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거든요. 맞죠? 조금에 대한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상당한 차이가 조금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을 잠깐 보면. 자, 요게 뭐냐 하면 이제 갤럭시 라운드입니다. 갤럭시 라운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얘네들이 G 플렉스, LG전자에서 출시를 했던 G 플렉스예요. 요거 이제 삼성전자에서 출시했던, 라운드, 갤럭시 라운드. 요거는 어떻게 휘었어요? 요렇게 휘었어요. 그죠? 요렇게. 휴대폰이 요런 형태로 휘었고, 요거는 위에가 밑에가 요런 식으로 휘었습니다. 이건 초승달 모양이죠. 요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게 위이고, 이게 밑이라면, 자, 업이죠. 요런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휴대폰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건 뭐냐? 결국에는 이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 또다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분위기는 조성이 됐어요. 와, 대단하다. 휘는 휴대폰. 플렉스블이잖아. 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두개 다, 소위 얘기하는 망작이었습니다. 졸작이었죠. 많이 안 팔렸어요. 쓰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폴더블과 롤더블과는 시간이, 뭐랄까, 이제, 괴리가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혁신은 시도를 했지만, 혁신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폴더블 관련주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혁신이냐, 아니면 업그레이드냐, 시장의 평가는 상당 부분 냉정할 수 있다. 지금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보긴 힘들어요. 지금 아직까지 일종의 테마성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한 파급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되느냐, 아니면 테마가 되느냐겠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의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이 혁신, 두 번째가 체감, 세 번째가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체감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그럼 내 주변에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 한명한 명씩 들고 다닐 때, 아, 이게 정말 혁신적이고 거기에다 실적도 동반되겠구나 할때 강한 드라이브가 들어가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혁신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망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폴더블 관련주는 그 혁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자, 안에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들 볼 텐데, 일단 SKC, S코롱 인더, 그리고 SKC코롱 PI, 이녹스 첨단 소재. 자, 요거는 표면에 있는, 현재는 이제 패널 자체가 광화 유리죠. 이거를 이제 CPI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폴리 이미드 필름. 요거는 뭐냐 하면 컬러리스, 투명한이란 뜻이에요. 컬러가 없다는 거니까. 투명한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명한 휠수 있는 필름. 그래서 요 필름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SKC 코오롱 인더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오롱 PI, SKC 코오롱 PI의 이녹스 첨단 소재도 가능해요.
폴리에스테르를 PI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경인양행인데, 경인양행은 이제 CPI에 대한 원료를 개발하는 업체예요. 원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시면 이제 요거 이제 FPCB는 뭐냐면 연성 회로기판이죠. 그러면 이제 RFPCB는 뭐냐면 경연성 회로기판이에요. 그러니까 휠 수 있고 좀 더 뭐랄까 굴곡이 가능한 회로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로기판이 PCB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것이 PCB고 휴대폰에 이런 거를 딱 떨어뜨린다고 해서 회로기판이 깨지지 않잖아요. 그건 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플렉서블 PCB, 그러니까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삼성전기가 경연성 회로기판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BH도 마찬가지로 경연성 회로기판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덕전자, 그리고 인터플렉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5G하고 연관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5G 장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PCB를 이 대덕전자가 생산합니다. 자, 인터플렉스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FPCB 업체들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패널 장비인데, 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OLED 공정 장비가 장비에서 진행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중국 업체들 자체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따라갈 것이냐, LG 디스플레이를 따라갈 것이냐. 삼성 디스플레이를 지금 대부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폴더블이 가능하기 때문에 폴더블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의 납품 자체도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장비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업체들이 어디냐? APC템. 뭐 일단은 OLED 공정 장비를 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SF의 SNU, 그리고 밑에 오니가 IPS,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던데 이런 게 다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는 겁니다. 기관의 매수가 좀 보이죠. 자, 그리고 계속 보면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ICD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AP시스템도 그렇고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돌고 있어요. AP시스템은 중국에 납품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업체인지는 밝히기는 힘들고요. 대신 납품됐다라는 것은 거의 뭐 90% 이상 맞는 것 같아요. 자, SFA 뭐 이런 것들도 주가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보면 결국에는 뭐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뉴스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같이 보시면 HB 테크놀로지, 자,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2700원대 같이 했던 종목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검사장비. 자, 이거는 이슈 없으면 안 올라. 기관이 이미, 자, 이런 업체들은 기관의 매수가 이미 들어와요. 눈치를 어느 정도 깐다는 거예요. ICD, ICD가 사실 이걸 납품을, 이 라인을 납품하니 많이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게 사실이에요. 여기서 똑같은 패턴이죠. 대부분 다 지금 지금 장비 업체들이 이런 원형 패턴 두 개를, 항아리 패턴을 찍고 지금 반등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진바닥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외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이음새 부분, 힌지라고 했던 그 부분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KH바테, 파인테크닉스예요. 근데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조금 제외를 하시고 KH바텍을 차라리 보신 게 맞아요. 그럼 전에 우리 산사령님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런 기업들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럼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고 보셔야 되죠. 급락구 첫 양봉 형성되면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원익큐브인데요. 요거 잘 보세요. 원익큐브. 얘네들이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이 패널에 뭐랄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요런 것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완성된 건 아니다. 기술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자, 테이펙스 요런 것들이 이제 테이프, 전자 소재용
테이프라든지 재료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지금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고 돌아서는 과정이거든요. 대신 거래량이 상당 부분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부자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슈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ELK가 메탈 메쉬에 대한 기술을 개발했던 기업이고 이런 거는 기업이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S맥이라는 기업이 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스미토모화학이 어딥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에 이번에 납품이 되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잖아요. CPI 필름이. 그 회사에 대한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S맥이 터치패널을 납품한 업체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들썩들썩거렸거든요. 지금도 아직 바닥 권역이 조금 움직여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동훈아나테 자, 요거는 지금 앞서서 제가 로열이 세계 최초의 플렉스파이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업체에 스마트폰용 컨버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동훈아나텍은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자, 그럼 지금 주가도 뭐요? 지금 바닥을 한번 크게 한번 찍고 반등 나는 이런 거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힙소라고 했죠. 힙소. 힙소를 지금 찍고 난 다음에 반등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동훈아나텍. 자,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체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탁탁탁탁탁탁탁 정리된 게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뭐랄까요? 좀 더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알게 된다면 이 부분 자체가 혁신이 된다면 큰 수익을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 업계에서는 선도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출시가 되면서 시장의 반응을 좀 더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